힘이 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이 건반을 힘을 줘서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레슨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혼자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우리가 건반을 누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반을 누를 땐 당연히 이제 힘이 들어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건반은 누르는데 힘이 드는 무게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건반은 무겁다, 어떤 건반은 가볍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볍다고 하는 건반이든 무겁다고 하는 건반이든 우리가 손으로 누르는 데 있어서 건반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건반을 눌러서 소리를 낼수 있거든요. 힘이 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이 건반을 힘을 줘서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건반을 힘을 줘서 누른다. 이렇게 밀어서 힘을 줘서 누른다. 사실 피아노 연주자들이 한 시간씩 독주회를 하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연주를 할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힘을 줘서 건반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뭐 많은 운동 경기에서 맨 처음에는 힘을 주는 연습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힘을 빼는 연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초보자들은 힘을 줘서 건반을 누르는 게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더 능숙해지면요, 건반을 누를 때 힘을 줘서 누르는 게 아니라 힘을 빼면서 이 팔의 무게를 건반에다 얹는 방식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덜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주를 해도 계속적인 연주가 가능한 겁니다.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 우리가 팔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이 건반에 이렇게 얹어졌을 때 제가 힘을 줘서 건반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건반에다가 팔을 얹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누르고 있는 손가락에 그 무게가 다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음 건반을 누를 때 무게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은요, 훨씬 피아노를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연주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알고는 연습해야 되고요. 피아노를 독학하실 때도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원리만 알려드려도 그걸 이해하고 굉장히 능숙하게 효율적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